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오늘 오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시간 19일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정상회담할 예정입니다. 특히 2년 9개월 만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등 얼어붙은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